자, 곧 있으면 이제 경기가 시작될 것 같고, 이제는 진짜 서로가 서로를 정말 잘한다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진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가 되게 기대가 됩니다. 결국에는 인천광역시가 서울특별시를 좀 제대로 물어버리고 제대로 좀 날려버리면서 1경기 정말 빠른 시간 만에 끝내버렸고요. 이게 좀 어찌 보면 그래도 서울특별시가 좀 되게 적잖이 당황했을 수도 있는 게, 이 정도로 좀 게임이 급속도로 무너지면서 좀 이렇게 빨리 질 경기라고 생각을 별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라인스업 자체도 좀 되게 좀 뭔가 어느 정도 생각 자체를 뭐 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좀 어느 정도 좀 방심한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서울특별시가 블루팀을 지면서 자 네네톤을 밴하면서 시작하네요. 자, 인천광역시는 오로라를 밴했습니다. 자, 서울특별시 날 두려워하니 기다리를 밴하면서 기다리까지 내가 자 인천광역시는 아까랑 밴이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오로라에 이어서 요네까지 변해주면서 좀 확실히 좀 서울특별시의 좀 변수픽들을 좀 막아보겠다 이런 식인 것 같고요. 서울특별시가 그럼 여기서 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좋아, 간다. 럼블. 아 이거 결국에는 럼블을 좀 먼저 닫게 되네요. 멍청한데 약도 요네까지 없지. 자. 지금 이렇게 남게 된다면 이즈리얼로 가나요? 지금 이즈리얼 서울특별시가 아까부터 좀 이즈리얼 많이 집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지금 근데 아까 인천시가 레오나를 1픽으로 가져감으로써 결국엔 지금 양쪽 다 레오나를 굉장히 잘 쓴다는 팀이기 때문에 레오나에 대한 티어가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자 서울특별시가 레오나를 일단 집었습니다. 자 우리 인천시 아니 너무 당연하게 그냥 마오카이랑 미포를 집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약속했다는 뜻이 마오카이랑 미포를 집어주면서 1, 2피 완성했고요. 자 이러면 서울특별시 어떤 쪽으로 틀어보나요 한번. 서울특별시 과연 자 어떤 식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될지 일단 좀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자 자이라를 픽했습니다. 자이라를 픽했고, 자 그럼 이즈리얼이 나오네요. 이즈리얼 틀리지 않았다. 자 이즈리얼 다시 한번 또 미스포춘 때 이즈리얼 매치업이 나왔고, 자 이렇게 되면 인천광역시는 뭐 딱히 뭐 렐을 집어주면서 미스포춘 렐 충분히 시너지가 나오는 바텀 듀오이기 때문에 자 무난하게 선택을 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인천광역시가 4밴을 지금 진행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어떤 식으로 또 밴을 하게 될지 스몰도 아까랑 되게 좀 비슷하게 흘러가긴 하네요. 자 서울특별시 과연 이번에도 루블랑을 밴할지. 아 크산테 아까 근데 이규 선수가 크산테를 진짜 너무 잘했기 때문에 충분히 진짜 의미 있는 밴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인천광역시 자 과연 자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어떻게 될지. 아 이러면 지금 노벤으로 지금 넘겼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서울특별시 이러면 케넨을 밴하면서 아예 그냥 좀 탑 챔피언을 좀 위주로 밴하면서 어찌 보면 탑 챔피언 좀 할 수 있는 챔피언들을 되게 좀 많이 줄여버린 것 같아요 지금. 최소혁 선수가 결국에는 지금 당장 좀 원딜을 좀 많이 하던 선수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좀 탑 챔피언을 많이 다루기가 애매하다 보니까 좀 탑 챔피언 쪽으로 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인천광역시 아까는 오베로 나와서 못했었던 자 후회를 집어주면서 일단 탑을 완벽하게 한번 보겠다, 우리가 5픽으로 한번 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서울특별시 최소혁 선수가 지금 할 수 있는 픽들은 지금 제이스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솔랭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이스 선택지가 좀 어찌 보면 가장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 제이스를 선택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미드에서도 과연 아까는 뭐 오리아나를 뽑긴 했었고 오리아나를 좀 뽑아주면서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주긴 했었는데, 자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그냥 그냥 미드 제이스로 가면서 잭스로 트나요 지금? 자 미드 제이스로 가고 잭스로 틉니다. 자 과연
잭스를 선픽으로 뽑았을 때 인천광현 씨가 지금 어떤 식으로 대답할지. 아트록스. 자, 아트록스? 아트록스로 가나요? 아트록스. 자, 진심인가요? 이거 아트록스를 뽑았다는 건 진짜 진심으로 한번 받아보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아트록스를 받아버리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야, 아트록스를, 잭스를 상대로 아트록스를 뽑았다는 건이 정도면 좀 자신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 아트록스가 좀 초반에 잭스 상대로 좀 라인을 밀리는 건좀 어쩔 수 없긴 한데, 아트록스가 얼만큼 잭스 상대로 타워 앞에 라인을 얼마나 좀 걸칠 수 있는 시간을 좀 오래 끌수 있느냐가 되게 관건일 것 같긴 한데, 과연 이 경기 좀 어떤 식으로 좀 유추될지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결국에 지금 좀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그래도 일단 서울특별시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컨셉 있고 시너지 있는 조합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아까보다는 훨씬 또 안정성 있는 조합을 또 빼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특별시 이번에는 진짜 확실하게 또 이제 초반에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지 않으면서 3경기로 갈 생각해야 될것 같고요. 인천광역시 입장에서는 또 결국에는 좀 어찌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무난하고 스탠다드하고 밸런스 있는 조합을 꺼내들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광역시가 아까 같이 또 초반에 어떤 식으로 또 이제 스노볼을 굴리면서 게임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 지금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좀 가장 중요한 라인이 어찌 보면 제가 탑솔로라서 그런 거 아니고 탑일 것 같아요. 진짜 탑일 것 같습니다. 진짜 잭스 대 아트록스전, 이거 진짜 안 봐주는 쪽이 굉장히 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바텀은 진짜 좀 비싸게 흘러갈 것 같고요. 그리고 미드도 좀 뭔가 조심스럽게 그냥 무난하게 흘러갈 것 같아가지고, 확실히 좀 얼마나 누군가가 먼저 탑 쪽에 개입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매치업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서울특별시 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대 서울특별시. 자, 1경기는 지금 인천이 승리한 상태로 이 경기를 시작하게 됐고요. 소환사의 자, 협동을 일단 보시는 양쪽 것을 다 정말 무난하게 환영합니다. 인베 방어 위치로 들어서면서 서로 한번 간봐주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죠. 자, 미니언 이런 식으로 자이라가 생성까지 30초 폭넓게 한번. 남았습니다. 자, 어찌 보면 되게 가까운 느낌이죠. 비슷한 류, 비슷한 느낌의 식물이기 때문에. 자, 한 번씩 얼굴 비춰주는 모습인 것 같고요. 자, 일단 어찌 보면 정말 이번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진짜 신중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자,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어느 쪽에서 먼저 칼을 빼돌아서 이득을 볼수 있을지가 과연 관건입니다. 그래도 좀 손쉽. 근데 일단 뭐 단순하게만 봤을 때 자이라가 성장력이 또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고, 충분히 좀 아이템, 뭐 라일라이라던가 리안드를 교용하면서 판타라던가 오브젝트라던가 굉장히 거기서 이점을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가 뭐 미드랑 바텀이 좀 무난하게 흘러가면서 수도권만 무난하게 잡게 된다면 자이라를 필두로 한 오브젝트 싸움이 괜찮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자, 서로 지금 안 밀려요, 지금. 서로 지금 안 밀려요. 자, 근데 이거 퍼블은 먼저 지금 서울특별시가 기록하면서 결국 레오나도 안 죽는 그림이고요. 자, 근데 이거, 이러면 지금 아까 1경기 때 받았던 거 제대로 돌려준 거 아닌가요, 서울특별시? 와, 이렇게 되면은 지금, 서울특별시 이거 제대로 지금 신기일전 해가지고 아예 제대로 돌려준 모습이고, 저거로 미드에서도 좀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굉장히 좋은 장면이 뭐냐면, 결국에 자에라여서, 솔직히 말하면 자에라여서 자에라가 뭐 라인 개입을 못한다 이건 아니지만, 자에라가 솔직히 말하면 라인 개입하기가 생각보다 좀 힘들긴 합니다, 뭐 다이브 쪽으로 아닌 이상. 근데 이런 식으로 먼저 라이너들끼리 이득을 많이 봐줘가지고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솔직히 자이라 입장에서는 되게 땡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서울. 아까랑 사뭇 다릅니다, 지금 서울. 아까랑 좀 뭔가 공기도 다른 것 같고요. 경기에 임하는 좀 느낌 자체가 되게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자, 서울. 아까와는 다르다. 아까와는 다르다. 지금까지 다릅니다. 자, 오히려 지금 바텀 쪽에서 좀 뭔가 사단이 나면서 좀 살짝 지금 바텀 쪽으로 서울특별시가 자이라까지 대동해가지고 좀 압박을 넣는 그림인가요? 자, 일단 지나가면서
자, 이렇게 된다면 그래도 결국에 지금 인천광역시 입장에서는 비록 지금 바텀에서 더블킬을 준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지금 이 상태에서 킬만 준 느낌으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안정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은 될 거예요. 자에다가 지금 아래쪽에 있고 마오카이가 지금 저 정도로 이쪽에서 돌아다니는데 자에라를 안 만났다는 건 어느 정도 위치도 당연히 파악된다는 거겠고, 본인들이 일단은 좀 자연스럽게 좀 사리면서 상대 스노브를 끊으면서 안정화에 돌입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을 좀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트록스가 슬슬 좀 압박하긴 하는데, 자, 그리고 일단 당연하게도 노포만 본다면 지금 서울특별시가 바텀만 본다면 지금 기분이 좋은 건 팩트고요. 자, 다시 한번 들이댑니다. 다시 한번 들이대요. 아까는 다르죠. 지금 아까는 사뭇 달라요. 지금 자 한번 반격해보라. 저 말을 발랐다는 건 지금 진심이라는 얘긴데, 자 근데 이거 미스포춘 일단 레오넬 정리하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자 근데 렐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거 킬별이 나게 됐는데, 자 마오카 일단 도착은 했지만 이거 레리 뭐 죽진 않긴 했습니다만 너무 당연하게도 서울특별시가 당연히 너무 기분 좋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마오카의 위치도 살짝 보였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가 또 굉장히 또 이득을 많이 가져갔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 지금 진짜 지금 양쪽 다 확실히 칼을 빼들었어요. 진짜 물러설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이라. 자 지금 서울특별시, 와 이 정도면은 지금 진짜 지금 아까의 서울특별시는 어디 가고, 자 근데 이거 지금 그런데 자이라 전멸이 있긴 한데 지금 결국에 지금 오히려 자이라가 앞전멸을 쓰면서 전멸이 없는 후웨이를 상대로, 와 순간적인 판단 뭔가요 지금 김은우 선수. 와 지금 와 거의 뭐 진짜 받은 거 대로 돌려주는 만큼 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자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제이스와 이즈리얼이 키를 또 나눠 먹었기 때문에 조합적인 시너지상 좀 뭔가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와 서울특별시 이대로 끝나진 않나요 정말.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인천광역시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좀 인천광역시 입장에 자 근데 이거 레오나 자 일단 들어가긴 합니다만 자 빠져나온 데만 성공한다면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것마저 서울특별시가 상대를 뭐 죽이진 않았습니다만 거의 뭐 죽인 만큼 이득을 봤다 오바해서 진짜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나마 지금 인천광역시 아트록스 이지우 선수가 잭스 상대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거 좀 다시 한번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이것만으로는 되게 부족해요. 자 그리고 자이라 상대를 가둬놨을 때 다이브를 또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정글러 자이라. 자 이렇게 되면 레이 뭐 결국 좀 상대적으로 좀 단단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지금 타이밍에 3렙에다가 이 정도면 뭐 솔직히 말하면 되게 종이짝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고, 결국에 다이브 성공하면서 이지리어의 성장이 지금 멈추질 않아요 지금. 이거 지금 뭐가요 이거. 아니 너무 분위기가 좋으면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 안 되긴 합니다. 분위기가 좋아서 그러면은 진짜 그럴 수는 있긴 한데 그러면 안 되긴 해요. 뭐 물론 이것 자체만으로 지금 뭐 바텀 구도가 다시 반반이 됐다 팽팽해졌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안 줘도 될 걸 준 거라서 안 줘도 될 걸 준 거라서. 자 근데 일단 마오카이 슬퍼질 수밖에 없고요. 자 인청아 역시 일단은 그래도 그나마 마오카이가 죽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미스포춘이 좀 이즈리얼의 제압 골드도 먹긴 해가지고 뭐 마오카이가 죽긴 했으니까 완전 최악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자 탑은 이제 뭐 슬슬
이 정도면 지금 아트로스가 되게 좀 분위기 넘어왔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결국 지금 인청아저씨 입장에서 탑은 되게 좀 안정화시키긴 했어요. 이 정도면 지금 아트록스가 잘 클 수 있는 여건 마련한 것 같아요. 이거 중후반부의 아트록스 성장 기대해볼 수 있을 정도로 아트록스 지금 성장 발판 마련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인청아저씨 입장에서는 지금 미드랑 바텀 둘을 꺼야 되는데, 그나마 바텀은 아까 이들을 제압골드를 먹어가지고 그나마 살짝 숨통이 튀어졌다? 숨 좀 쉬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근데 흐웨이가 지금 좀 뭔가 많이 아프긴 하거든요? 흐웨이가 지금 좀 살짝 너무 불안정해가지고 흐웨이 버틸 수 있나요? 흐웨이 아 버텨야 되는데 아까 오리아나랑 비슷합니다. 결국 인청아저씨가 중후반부 중반 이후로 허리 역할 제대로 하려면은 흐웨이가 무난하게 성장해가지고 그래서 손이라도 긴 그리고 라인 클리어 잘 되는 그런 흐웨이가 좀 뭔가 중반을 좀 뭔가 캐리하면서 후반부로 끌고 가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흐웨이가 지금 무너졌어요. 자 마오카이 자이라 잡아주면서 자 근데 이거 지금 결국에 지금 딜러 쪽으로 지금 자이라한테 호응이 안 돼가지고 자 근데 이거 지금 와 이러면은 지금 서울 특별시가 아니 한타 왜 이렇게 잘하나요 지금? 아니 어떻게든 그냥 자이라한테 딜러가 호응 못하게 하면 된다. 아니 레리랑 마오카이가 자이라 물어봤자 뭐할래? 아니 방금 제대로 보였죠? 그러면서 결국에 아 인청아저씨가 또다시 한번 패퇴를 하게 됐고, 자 일단 탑에서 일단 잭스가 지금 당장은 좀 뭔가 좀 고통스러운 그런 느낌의 라인들을 펼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잭스가 죽지만 않으면 아래쪽 본대가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라인전이 끝난 후에 성장 자체는 그래도 따라갈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죽지만 않으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트로스는 좀 죽이고 싶긴 해요. 아트로스는 지금 잭스 죽이고 싶어요. 자 근데 이거 결국에 지금 위쪽에서 본대 쪽에서 위로 몰려오기 때문에 아트록스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지금 아 접을 수밖에 없고 아 나는 잘했는데 지금 아 지금 나도 지금 누군가 올라와주면 어 레오나 뭐야 이거 아 지금 이러면 아트록스 아 이러면 아트록스 지금 이런 피눈물 흘리면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 결국에 지금 인청아 역시 지금 당장의 희망이라고도 볼 수 있는 마지막 불꽃 아트록스가 좀 뭔가 아 죽게 되면서 아 이게 아트록스의 날개가 꺾여버리네요 지금. 자 그래도 인청아저씨가 그래도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 이 정도면 뭐 이즈리얼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CS 뭐 당장 안 받아먹더라도 그냥 웃으면서 그냥 뭐 좀 놀아줄게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냥 시간 벌어다 주는 느낌으로 게임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 유충도 가져가 주면서 자 이렇게 된다면 결국 서울특별시가 지금 웬만하면 지금 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라인 결국 다 풀어버린 것 같습니다. 미드 당연히 풀렸고요. 바텀 힘들게 그냥 자기들이 풀어버렸고요. 그나마 잭스가 좀 아트로 상대로 되게 안 풀리고 있었는데 레오나, 자이라 이 악물고 올라와서 아트로스 억바로 그래도 좀 죽이게 됨으로써 지금 이제 결국에 잭스가 지금 3위일체를 가져왔기 때문에 풀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서울특별시의 모든 라인이 안정화에 접어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 후웨이 후웨이가 이게 결국에는 좀 정통파 AP 베이스들의 문제점이 팔은 긴 게 맞아요. 상대적으로 좀 팔은 긴 게 맞긴 한데 결국 뚜벅이라는 단점 전멸이 좀 뭔가 전멸을 빠지고 죽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좀 살짝 이것만으로 안 끝난다는 점 이런 식으로 아까 1경기 때 오리아나도 그렇죠. 2경기 때 지금 흐웨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똑같이 많이 죽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일단 근데 이거 마오카이가 한번 노려보고 있긴 한데 잭스가 근데 피가 100%인 상태라서 순전히 그냥 이 둘로는 되게 죽이기 힘들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마오카이도 그냥 모습을 안 보여주고 빠지려고 하는 무빙을 좀 취했던 것 같은데 일단 아 리포를 타네요. 자 이러면 미포 자 근데 뒤에 레드 있긴 한데 자 일단 미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레드도 죽을 수밖에 없네요. 아 서울특별시 자 그래서 내친님의 아 그냥 여기라도 한번 해보자. 근데 이거 잭스 이거 살아나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잭스 입장에서는. 자 이러면 지금 그냥 잭스가 마오카야 동기어딘 선택하네요 지금.
자, 오, 자, 근데 이거 시간 끌어줄게. 시간 끌어줄게. 자. 자, 일단, 결국 지금 죽을 수밖에 없긴 한데, 자, 결국 잭스가 역주행을 하면서, 결국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어다 죽는다? 물론 죽긴 했습니다만, 와, 이 정도면 좀 나쁘지 않게 죽었다. 좋은 선택이었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본대가 너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 서울특별시가, 아, 이득을 계속 보면서, 인천광역시가 뭐 물론 지금 탑에서 방금 잭스도 죽이고 그랬지만은 솔직히 이것만으로는 안 되긴 하거든요. 결국 진짜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 거는 결국 좀 뭔가 지고 있는 팀, 안 되는 팀, 지고 있는 팀에서 불리한 팀에서 하는 선택은 탑밖에 찌를 곳이 없더라고요. 진데 지금 인천광역시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자, 일단 이렇게 되면 전령도 결국은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 잭스가 그나마 아픈 손가락이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결국 이렇게 라인전 끝나버리고 잭스 몇 번 도와주고 이렇게 된다면은 잭스도 그 전에 라인전에서 손해본 거 충분히 메꿀 수 있고 우리는 괜찮아지고요. 자, 근데 이거 인천시 오히려 이거 칼을 빼들었어요 지금. 자, 아트럭스, 자, 으락스 차면서, 자, 민봉 잘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자, 근데 전령은 지금 자이라가 먹긴 했는데, 결국은 근데, 아, 잭스까지 넘어오면서 서울 특별시가 인천광역시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면 지금 거의 뭐 아까 1경기 때 양상이랑 똑같다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뭐 서울 특별시가 그냥 되돌려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인천광역시 입장에서 지금 기댈 수 있는 부분은, 아, 이게 뭐가 있나요? 그나마 아까랑 똑같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울특별시가 용을 먹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용 먹은 걸로 시간 끌어서 코어템 뽑아가지고 좀 들어놓는 쪽으로 갈 수는 있겠다. 그나마 긍정적인 건 이거다. 근데 이거 인천광역시한테 그대로 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나마 용을 하나 먹어놨기 때문에 그나마 누울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좀 누울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늦는 것도 은은하게 지면서 누워야 시간을 끌 수 있는 거지. 지금 벌써 킬스코어 18대 7 글로벌 골드 이 정도 차이로 나면서 늦는 거는 솔직히 못 늦습니다 이거. 자, 그리고 결국 이제 지금 아트로스 쪽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잭스 입장에선 지금 너무 쉬워요. 안 죽기만 하면 돼요. 잭스 입장에선 안 죽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저 잭스를 또 잡기가 쉽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잭스 잡는데 갑투자가 된다? 잭스 잡는데 좀 뭔가 더럽게 잡는다? 그러는 순간 인천광역시 미드나 바텀 다른 쪽이 너무 원사이드하게 밀리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입장에서도 잭스를 잡는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는 없고요. 자, 내친김에 지금 전령까지 바텀에 풀어주면서 바텀 2차까지 지금 제이스가 700골드. 자, 그리고 이거 운전하면서 지금 미드로 가나요? 오오, 이거 그대로 바텀 그냥 박아주면서. 자, 이렇게 되면 전령까지 제대로 써주면서, 오, 그나마 지금 살짝 들어온 지금, 오, 자, 근데 차이라 죽긴 했어요. 근데 자, 근데 이거 지금 결국에 이 정도 킬 교환이면 인천광역시 입장에서 지금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제이스 한번 쫓아보는데, 제이스 이거 잘못하면 지금 제이스 좀 세긴 합니다. 레일 이거 잘못 들이다가는 레일 지금 죽으면서 제이스가 오히려 그냥 한 명 자꾸 빠져나오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긴 있어요 지금. 자, 제이스. 자, 근데 이거 제이스는 죽은 것 같고, 자, 이렇게 되면 그래도 인천광역시가 좀 뭔가 위기인 와중에 그냥 미드 2차까지 밀리고 바텀 2차는 진짜 늘었고 미드 2차까지 밀릴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좀 이제 상대가 좀 오버해서 들어온 그 상태를 좀 제대로 레리 물어주고 리포터가 궁을 깔면서 좀 그래도 좀 기분 좋게 킬 교환을 하게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 좀 나름 현상용 골드를 좀 인천광역시가 좀 집어가게 되면서 좀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괜찮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인천광역시가 아직 따라갈 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따라갈 건. 아직까지도 인천광역시가 그나마 긍정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직까지 용 스코어가 정말 진짜 1대1 스코어. 이거는 진짜 인천광역시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것 말고는 지금 당장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내친님의, 아, 이렇게 되면 그냥 믹스포트 그냥, 오오, 자, 한번 빠져나오긴 했어요 지금. 자, 결국에 지금 이게 인천광역시가 얼마나 게임이 힘든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만 그냥 나가버리면 누군가가 뒤태려 와가지고
결국에 주요 인물, 주요 딜러들 전멸이 빠질 수밖에 없고 아니면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고 이게 인천 광역시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 모든 행동 하나하나 자체가 지금 너무 행동이 위험한 상황으로 너무 치닫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지금 서울특별시가 유리하고 취급 자체가 높다 보니까 자 근데 이거 한번 자 그전에 마스 틀면서 한번 몰아내보나요? 근데 이거 오히려 빨려 들어가면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인천광역시 자 일단 배우다가 다시 돌입하면서 자 근데 자이라 자 아트로프 오 근데 이거 근데 자이라 궁극기 잘 들어가면서 자 이러면 지금 자이라 궁극기 맞은 챔피언들이 좀 자 오 잠깐만요 아트로프가 잠깐만 자 근데 이거 제이스가 미스포 좀 마무리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 제스가 지금 아트로프 마무리해주면서 결국에 제이스가 아 미스포 좀 끊어주면서 딜을 완벽하게 끊어주면서 지금 자 이러면은 그럼 자 인천광역시 입장에서 괜찮다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 교환비가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순간적으로 그 인천광역시가 대전에 마스 쓰면서 한번 걸어보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자이라의 궁극기가 좀 주요 챔피언들한테 3명 다 적절하게 맞아주면서 그 주요 3명들이 전부 다 좀 전장 이탈이 되는 좀 피가 한 30% 40% 낮게 되는 그런 느낌이 내가지고 자이라가 좀 궁을 잘 깔면서 죽어가지고 좀 환타 구도 자체가 되게 할만해지는 그런 느낌이 나긴 했었는데 좀 뭔가 서울특별시가 좀 끝까지 한번 타워까지 밀어붙이려다가 대려 손해를 보면서 동수 킬 교환이 나왔고요. 근데 또 동수 킬 교환이 나왔다는 거는 솔직히 양쪽 팀에서 좀 더 이득이 누굴까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하게 인천광역시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아까 있었던 현상금들이 지금 다 사라지게 되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아까보다 인천광역시가 좀 아까보다 상황이 좀 나은데?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올라오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또 킬수를 비비고 킬교환 공수도 내고 이런 식으로 또 결국에 용 타이밍이 지금 굉장히 늦어지는 시점에서 이러면은 지금 인천광역시가 뭐 물론 지금 밀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이게 지금 인천광역시 입장에서는 되게 좋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천광역시 입장에서는 따라갈 인천광역시 입장에서는 되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렐 자 그리고 잘 빠져나왔고요. 자 그래도 당연히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서울특별시긴 해요. 하지만 근데 여기서 한 번만 좀 꼬꾸라지면은 이거 인천광역시가 진짜 한번 제대로 올라올 수 있는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거 자 제이스 전멸이 없기 때문에 자 일단은 네오라한테 한번 모든 걸 쏟아주면서 자 근데 자이라가 지금 미스포트를 자 근데 이거 오히려 후회가 잡히게 된다면 자 지금 내 한타 아직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습니까? 이즈리얼이 좀 멀어요. 아! 자 결국에는 지금 이재련이 좀 멀긴 했는데 와 이거 결국 순수하게 5대4 한타를 제이스가 트리플 킬 결국 지금 인천광역시의 챔피언들을 4명의 챔피언들을 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바론까지 연계하고요. 와 서울특별시 어찌 보면 되게 위험한 장면이긴 했었습니다. 제이스가 높부린 상황이어서 되게 취약한 타이밍이었는데 결국 한번 잘 빠지고 역으로 레오나를 좀 어떻게든 호응하려고 하던 미스포트를 중간에 자이라가 잘 끊었고요. 후웨이도 좀 너무 오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후웨이도 또 너무 쉽게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가 와 다시 한번 이득을 가져가면서 바로까지 가져가게 됐네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서울특별시가 거의 뭐 게임을 잡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요. 지금 우리 이미 지금 그냥 용은 뭐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죠. 자 이러면은 지금 서울특별시 다시 한번 지금 바론을 먹은 상태에서 자 조합의 이점을 살리면서 솔직히 말하면 제이슨 포킹 덧대 이즈리얼 포킹 덧대 그 정도로 그냥 밀고 나가기만 해도 지금 인천광역시 입장에서 순간적인 이니시를 잘 걸어야 지금 뭔가 싸움이 될까 말까 한 인천광역시 입장에서 제이스의 포킹, 이즈리얼 포킹을 맞으면서 버틸 수 있는 재간은 솔직히 말하면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자 바텀으로 지금 몰고 나갑니다. 잭스도 지금 라인 밀면서 자 미드 한번 봐줄 것 같고요. 자 너무 진짜 너무 지금 쉽게 바텀 무효를 거겠어요. 근데 이거 그 다음은 미드예요. 지금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 절대 끝나진 않아요. 지금 인천광역시가 지금 계산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줄고 끝낼지.
바텀은 당연히 주는 거고 미드까지 주고 어디까지 주고 우리가 들이댈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와 이거 제이스 폭딩님 미리 맞나요 지금? 자 근데 일단 1단 벌었어. 오 근데 이지리얼 오 근데 1단 이지리얼 죽었는데 오 이러면 자이라 자이라 지금 못 받아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러면 자 이러면 자 이러면 지금 제이스가 일단 빠져나올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제이스가 일단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 인천광역시가 본인들이 좀 줄 거 주면서 칼을 빼드는 타이밍을 적절하게 잘 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한타 구도 자체가 좀 되게 이쁘게 잘 깔리면서 불리한 와중에 1만 골이 넘게 밀리는 와중에 좀 이득을 되게 많이 낸 것 같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뭐 솔직히 말하면 아직 서울특별시가 유리한 건 뭐 다름이 없고요. 그리고 투어킥을 밀고 지금 한타를 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인천광역시가 여기서 차라리 뭐 바론이 있었고 용이라도 있었고 뭐 이래가지고 뭐 추가 아이들을 가져갔으면은 어? 이거 혹시 모르나? 이랬을 것 같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그냥 한번 밀어냈다 정도로 끝난 느낌이긴 하겠네요. 자 서울특별시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뭐 탑이랑 아니 미드랑 바텀을 밀었기 때문에 그냥 뭐 다섯 명 전부 다 그냥 탑으로 가버리면 아까 제이스 포킹딜 한 번에 후베이 반피가 빠졌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래요. 제이스 약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10킬을 먹은 제이스고 제이스가 지금 답도 없는 성장을 이뤄냈기 때문에 저 아까처럼 인천광역시가 이번에는 근데 밀리기 전에 칼을 빼들긴 해야 되거든요 지금? 자 근데 일단 레일 자 이렇게 되면 아트로스가 또 홍무키를 썼는데 이런 식으로 또 무난하게 공이 교환이 되고 빠지게 됐다면 와 이러면 이제 인천광역시가 버틸 힘이 있나요 지금? 아직 뭐 지금 챔피언이 뭐 죽지는 않아서 뭐 5대5 한타를 해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와 지금 이거 3억책이 결국 깨지게 됐고요. 자 서울특별시 제대로 몰았습니다. 지금 제대로 몰았어요. 자 후웨이까지 제이스가 지금 끝까지 후웨이 지금 폭킹 맞춰주면서 집중력을 잃지 않은 모습이고 결국 한번 따라 자 이러면 와 결국에 서울특별시가 압도적인 성장, 압도적인 체급으로 인천광역시 마무리되면서 이 경기 승리하게 됩니다.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이거 결국에는 와 서로 진짜 돌려주고 돌려주네요. 1경기 때 인천광역시가 서울특별시를 진짜 굉장히 빠른 시점에 끝내버려가지고 이거 진짜 1경기 영향 2경기까지 가는 거 아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와 서울특별시는 그래도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냥 그대로 돌려줬다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인천광역시를 진짜 찍어 누르면서 결국에는 진짜 풀세트 접전 3세트까지 가게 되었고 와 이 정도였나요 지금? 분당 2킬이 넘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와 킬이 52킬까지 나왔나요? 와 그 정도로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치고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결국 근데 저는 제 생각과 다르게 탑은 좀 오히려 잔잔했던 것 같고 바텀에서 1경기랑 비슷하게 2경기에서도 바텀에서 좀 뭔가 이번에 서울 바텀이 진짜 제대로 좀 도대로 주면서 확실히 진짜 바텀에서 좀 뭔가 킬을 이뤄내고 바텀을 좀 확실히 좀 주도권을 잡고 유리하게 좀 해냈던 팀들이 확실히 좀 게임을 빨리 끝내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네요. 자 저는 이 경기 이제 중계 드렸고 3경기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